하는 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앞에서 엄청 재밌는 시간 가지셨는데 즐기셨나요? 네. 네, 즐기신 것 같아요. 저희도 보고 있었거든요. 천년의 사랑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혹시 그 노래 부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살짝 긴장하고 무대 올라왔거든요. 그분만큼 제가 에너지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비가 엄청 막 오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는데 인천 오니까 바람이 덜 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 다음 말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다음 곡은 방금 들으신 곡은 Flying Sun이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곡은 Bye Bye Blackbird라는 곡 보내드릴게요.
좋아하시나 봐요. 사실 재즈가 조금 낯설고 어려운 음악일 수 있는데 인천에도 유명한 재즈클럽 있는 거 아세요? 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버튼라인이라고 되게 유명한 재즈클럽인데 그래서 저희도 연주하러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연주하러 왔었고 여기 이 거리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굉장히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는 끝나고 여기 또 되게 유명한 곳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곳. 저희는 끝나고 짜장면도 먹고 갈 생각인데 어떻게 오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계셨나요? 계속? 네. 여기 오시기 전에도 뭔가 하고 오셨죠? 김치하실 게 많다고 그래서 이게 2019 인천 개왕장 문화재 야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뒤에도 또 되게 멋진 분들이 오실 거고 오늘 김하선 씨가 오실 거란 얘기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그거 보러 오신 거죠. 그거 보러 오셨으면 그 전에 저희 것도 같이 즐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곡은 좀 신나는 곡으로 가볼까 해요. It Don't Nothing 보내드릴게요.
저희 이제 마지막 곡하고 뒤에 저희도 되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팀이거든요. 되게 신나는 연주로 또 뒤에 서주실 건데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시네요. 김한선 씨 보러 오신 건가요? 저도 되게 보고 싶어요. 재즈가 조금은 어려운 음악일 수 있지만 같이 그냥 듣고 즐겨주시면 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주자분들이 중간중간 그 흥이 올라 즉흥으로 연주를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재즈의 문화에서 되게 멋있는 문화인데 음악의 중간에 박수를 쳐도 되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주가 끝나시면 제가 이렇게 신호 들으면 박수를 엄청 크게 치시면 돼요. 왜냐면 박수 치는 게 정말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재즈는 굉장히 건강한 음악입니다. 같이 저랑 같이 마지막 곡 질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니까 가을하면 재즈에서는 이 곡이 제일 유명해요. 어떤 리뷰지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